마약 사범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는데도 변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얘 그럼 거짓말했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아 그럼 그건 빼고 이것만 빼고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 위형사를 제보한 이후 2016년 12월부터 1심 재판이 시작된 이듬해 9월까지 유 씨가 정정욱 검사실에 불려간 횟수는 68회. 2, 3일 간격으로 검사를 만났지만 조서가 작성된 건 10번이 채 안 됩니다. 유 씨의 진술은 매번 달라졌습니다. 지 살라고 그런다 쳐. 지 살라고 뭐 별짓을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다 되지.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몇 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아, 이 새끼 좀 말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막 말이 바뀌고 뭐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이런 게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 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번복된 조서를 보더라도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 번복되는 게. 그럼 보통 그럴 때 형사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꾸 나가리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신뢰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나더라고.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술 간에 모순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진술은 안 쓰는 게 원칙인 거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어떤 증명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걸 뭐 어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절대 쓸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기소 자체도 안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이고요. 뇌물을 줬다는 유 씨의 핵심 증언들이 10번 넘게 바뀌며 신빙성이 의심됐지만 검사는 그대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형사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아빠랑 같이 올게 그러고 나왔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저 혼자 마트에 가서 다 사다 놓고 준비해 놓고 오늘 아빠와 이러고 나왔는데 저 혼자 집에 가니까 큰아이가 아빠는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엄마가 이제 엄마만 믿을 거야. 유독 아빠를 좋아한 아이들. 경찰 아빠는 아이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이었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엄마 아빠 왜 왔나? 아빠가 일이 많아서 지금 못 오셔. 엄마 아빠 혹시 하늘에 멀리 멀리 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못 오는 거야? 그게 물어.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가는구나. 형사 생활하면서 원래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도 그렇게 울진 않은데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너무 많이. 2018년 봄 최 형사는 유 씨가 수감되어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놈이 왜 자꾸 부풀이냐. 응? 없는 걸 다 쳐만들어서 만나고 싶더라고. 그래 갔어요. 혼자 가서 했는데 하필 또 그날이 출전을 갔더라고. 검사실로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죠. 서신을 남겼죠. 지금이라도 사실들 얘기해라. 그래서 그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우가 진실이 왜곡된 것을 밝히면 형님께 무죄가 선고되는지요. 저야 어차피 지금 사는 징역에서 위증 추가되어야 4에서 6개월입니다.
형님들께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이 복귀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걸 시사하는 편지였습니다. 또 다른 재소자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유 씨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사들이 경찰 사건을 좋아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있는 아는 형사의 생눈을 파버리겠다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생눈가를 파버린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네.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네. 이제 그런 회계에서는 뭐 이제 없는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더라고요. 경찰관들한테 일부러 막 이렇게 파서 먹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던 날 편지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 형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하시고 남편 쳐다보시고 고생 많았다고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 한마디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분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억울한 거, 정말 생으로 고생한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위로의 말.